자, 도깨비 가족 여러분, 태백에서 10분 거리, 삼척군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을 지나서, 문이째를 이제 들어서려고 합니다. 문이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문이째를 통과해서, 장호, 홍촌, 건더, 또는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은 울진, 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으로 지나가시게 되면, 주변 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조용하면서도 풍치가 아주 빼어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태백을 통과해서 동해안으로 가실 때 문희재를 통과하는 이 코스를 한번 지나가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아주 공기도 맑고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차도 없으면서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목폭이 다소 좁기는 하지만은 차량이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되겠습니다. 신리 너와집 있는 데서 문이째를 통과하는 그런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이째를 넘어가게 되면은 마읍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마읍. 저 도깨비는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좀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옛날에 뭐 어떠한 사유로 말에 목을 쳤다. 옛날에 신라 김유신이 술을 먹고 집으로 가려고 말을 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술집으로 안내했다 그래서 말을 쳤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이 지역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어떠한 사유로 말에 목을 쳤다 이렇게 해서 말 맞자 이렇게 써서 마읍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역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정원은 최근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부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태백을 통과해서 동해안에 이르는 아름다운 여정 여러분께는 다소 낯선 길일지 모르겠지만은 문이째 터널 앞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이 터널 위로 있는 엄청난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자, 문이째를 지나서 삼척 장호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직통길 태백에서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을 가시게 되면은 이 문이째를 통과해서 이 마읍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길이 아마 가장 단거리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38국도 도계 마차리를 지나서 건덕으로 넘어가는 길도 있습니다만은 그 길보다는 이 길이 도깨비가 전에 한번 가봤는데 좀 더 가깝고 볼 것이 많은 그런 길이라 싶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삼척 도계 고원 지역에서 이곳 마읍으로 내려가는 길은 고지대인 삼척 신리마을과 태백 통리 쪽에서 내려오는 여정에 해발 고도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 문희재에서 장호항 쪽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내리막길이 많고 경사도 많고 고불고불한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쪽으로 만약에 오시면은 길이 위험하진 않지만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전 운전을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저 화면 멀리로 가득히 태백줄령의 모습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너머가 말하자면 태백, 삼척 도계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우린 너무 저 외국에만 나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두루두루 돌아보시고, 아, 시골에 가시면은, 우리 그, 맛있는 포도도 많이 나고, 과일도 많이 납니다. 에, 국내 여행길을, 다니시다가, 우리 고향 부모님들, 형제분 아니십니까? 우리 시골 농산물도 좀 많이 구입하시고, 우리 어려운, 우리 친인척, 또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좀 돈을 좀 써야 될 때는 좀 써도록 하십시다. 저도 앞으로, 시골길을 지나다가, 과일이나 옥수수,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많이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